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리찬 TV 이종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쉬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 채널을 운영해 나가야 하나님의 뜻에 더 맞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자라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간 함께 우리 채널을 운영해온 경험들이 있더라는 것이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함께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초대형 교회의 청년부에서 임원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목회자가 없는 시골 교회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고군분투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던지 간에 각자 자기만의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은 열정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와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채널 운영 방향을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채널의 운영 방향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방향성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좋고 설교 영상을 올리는 것도 다 너무 좋은데, 사실은 CBS나 CTS 같은 방송국에서도 이미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있고, 또 신학이면 신학, 신앙이면 신앙, 찬양이면 찬양, 이렇게 너무 잘하는 크리스찬 개인 유튜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성, 우리만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 방향을 좀 많이 잡고 있고, 앞으로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통한 영상들을 따로 편집하여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우리 채널의 운영 방향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대화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런 오프라인 모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공동체로서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20년에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 주일 저녁 10시부터 다시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많은 고민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우리 채널 가운데 일어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1년 동안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